전라도 광주 공항에 위치한 전남지방경찰청 항공대입니다. 전남청 항공대는 1971년 1월 1일에 창설됐으며 전라남도 내륙 및 도서 산악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의 항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남청 항공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일명 참수리라고 불리는 헬기로 참수리는 경찰 마크의 무궁화와 함께 도안된 새 이름입니다. 참수리는 경찰청에서 그동안 운영되었던 노후 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납품됐는데요. 기타 적극적인 그 정비 지원 체계에 힘입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현재 참수리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참수리 2호기 헬기는 군, 관에서 가장 많은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근접 정비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남청 항공대는 주로 대테러 작전이나 행사 및 시설의 경호 경비, 수색 및 추적, 인명구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까지 18,000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청 항공대는 20년 이상의 비행 및 정비 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사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청 항공대에 우리 회사 기지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빠른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생산 및 자재, 개발 부서 등과 일정을 확정해 조속한 항공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산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작사 후속 지원팀의 신속한 대처하고 그리고 기술 지원 면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속 지원팀의 항상 오픈되어 있는 자세, 한 통의 전화로도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전남청 항공대에 인도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참수리는 2호기지만 1호기보다 며칠 앞서 인도됨으로써 우리 회사가 참수리를 최초로 납품해 운용하는 지방경찰청 항공대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참수리는 수리오늘 경찰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헬기만큼 다양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체에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24시간 지상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조종사의 임무 수행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하고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 조종장치도 적용해 비행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탐조 등, 기상 레이더, 인명 구조 인양 장치 등 다양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타왔던 헬기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비해서 참수리 헬기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 헬기를 처음 접하고 있는데 일단 조종사에게 아주 조종의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항법 하는 데 있어서 전자 지도가 탑재되어 있어서 항법 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악기상에 조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름이나 해무 등에 들어갔을 때 계기 비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아주 손쉽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헬기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항공은
총 8대가 현재 출고되었고 또 2대가 계약이 체결돼서 총 10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맹설공이 저희 경찰항공과 카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다른 관, 민에도 우리 수리원 헬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찰 항공과 카이의 무관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성능으로 입증된 참수리의 위상. 참수리는 지난 세월호 희생자 인양 때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관용 헬기 시장에 국내 토종 헬기가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로 꼽히며 수리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참수리. 오롯이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자부심입니다. 전남청 항공대에서는 참수리의 성능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추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수리의 위상이 널리 퍼져 관용 헬기에 대한 꾸준한 재구매로 이어지길, 나아가 향후 국산 헬기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